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아나운서 최지인입니다. RTV 미술부터 대중문화 전반까지 소개하는 TV로 오늘은 인사동의 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. 입구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. 함께 따라와 보시죠. 입구부터 화려한 컬러가 눈에 띄죠. 갤러리라기보다는 파티 분위기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. 오프닝 시간 확인해 보시고요. 전시를 기획하신 분께 전시 소개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 이제 미술을 할 수 있고 리테일하고 F&B하고 결합하는 복합물 예전에 리뉴얼 다 했지. 다 건축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. 그래서 1층은 아트샵하고 카페, 식당이 연결이 되는지 중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디자인하고 앞으로 운영을 달리고 준비하고 아트샵 공간은 제가 이제 여기 한 20평을 잘 꾸며보려고 아트샵. 그 여기도 어차피 다 아트샵의 연장이네요. 네, 연장이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 킹가라고 아프리카 미술의 1세대 원조 분이 이제 후배들, 작가, 분들 영향을 받아서 한 작가들 이제 전체 아프리카 미술로 한번 전체를 기획했어요. 처음으로 한국은 사실 아프리카 미술을 잘 전시를 안 해. 이제 오프닝 파티를 하는 거지.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빠고다 가구라고 여기 보면 빠고다 가구라고 돼 있어. 그 건물에 공장이 가구도 팔고 만드는 공장을 이제 그래서 이제 리뉴얼을 하고 첫 개관 기념 전시를 우리가 맡은 거지. 여기 이상. 기획을 세 군데를 이제 나눴어요. 그렇게 나눠서 이제 시작을 했고. 이 전시 기획도 이제 같이 하시는? 전시 기획은 이제 우리 감독님 한 분 계셔. 같이 하시는 감독님이 이제. 아, 여기도 거울하고 같이.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에드워드 사이디 팅가팅가라는 분이 만든 작품만 요 지금 세 개 터널에 다 저희들이. 그래서 초기 작품들이에요. 초기 작품들. 그래서 이제 나무,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야, 그냥. 아, 이게 다 나무예요? 네. 그래서 염료도 좀 뭐 부족하고 이러니까 좀 채도가 낮고 막 이렇게. 나무에다 그림 그리잖아. 네. 그리고 동물도 되게 단순하게. 이분이 이제 미술을 배우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냥 배운 걸로 그처럼 이렇게 그린 거야. 이런 다풍을 이제 이어받은 친구들이 지금 팅가팅가 하풍이라고 이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유럽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. 그 제자들, 후배들이 이제. 여기서 뭘 담당하시는 분이세요? 저는 이제 여기서 기획이사 맡고 있고요.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전시를? 아, 이거는 뭐 이제 우리 감독님하고 대표님이 원래 이제 기획을 좀 하고 있었던 걸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. 사실은 되게 약간 미숙한 걸 모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. 아프리카 별로 관심이 없어요, 한국 분들이. 근데 가오폰을 연주 때 해서 가오폰 한번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. 왜 색감이 컬러풀하니까. 여기는 조금 어두운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제자들이 되게 컬러풀하게.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들이 이제 좀 단순화된 작품을 이제 만들었죠. 풍은 이제 같은 분 작품이라서 비슷해야 다. 대부분. 그래서 여기를 전시하고 패션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요 공간을 살려가지고. 원래 패션 쪽에서 일하셨어요?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앞으로 이제 미술을 전시하고 리테일
하고 F&B하고 결합하는 복합몰은 예전에 전체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. 그렇죠. 그걸 이제 결합하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사실은 제주도를 조금 1호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공간이 나와서 거기는 그때 뭐 어디랑 지내면서 협업하는 아, 그런 거 없이 원래 그 건물 땅 주인한테 10년 임차를 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시작을 해서 장소장 이런 것도 정해졌어요? 어느 지역이에요? 협재. 2층을 패션쇼구만 네. 한번 하려고 해볼까 생각 중이고 연말 저 또 연말이면 또 파티가 있으니까 컬러 파티 기획 한번 해볼까. 네. 자선 파티도 한번 하시고 뭐 자선 파티도 살짝 재밌게 뒤쪽을 한번 돌아서 나오라고 숨겨진 공간이네요. 아이고, 원래 이제 유리였는데 네. 시트지를 빨아서 터널이 좀 어둡게 해놔야 되니까 여기가 아, 와 너무 아, 예뻐. 아, 아까 거기 아 이렇게 파티하고 있어요. 여보세요. 네네. 예, 양선생님. 아, 네. 여기 이제 뭐, 이쪽 한번 보고, 여기 돌아 나가시면, 이제 이쪽. 정말 되게 늦어주시고, 많이 많이. 자, 이제, 이제에서. 한번 해보려고 할 만한 공간이죠. 이사님이 사실 군대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그렇지. 네. 여러분 건강물에서 못 해보고 지금 비상한 공간이 너무 너무 괜찮네. 이게 거기서 이렇게 구현이 되겠어요? 그래도 또 만들어내지. 네. 이거는 이제 이번 컨셉은 네. 유명한 작가가 아니거든 한국에서는.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많이 올리고 찍을 수 있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진짜 많았어.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작품 하나 더 이제 감독님이 좀 선정해놓은 작품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어디에 풀지 좀 고민하고 있죠. 공간을 좀 잘 맞아 있는 공간하고 또 컨셉하고 이 전시는 언제까지? 여기 1월 말일까지 1월 말일까지요? 네. 4개월 전시는 보통 4개월 기본으로 하고 잘 되면 한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서 이제 해서 다음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. 예. 다음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. 팅가팅가전 재생건축공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작품들의 향연 아프리카 현대미술 공간 그리고 컬러를 느낄 수 있는 이 전시는 인사일길 컬처스페이스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됐고요 2018년 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.
관람자들이 그린 그림도 한 켠에서 전시가 되고 있었고요. 저기 저쪽에서는 지금 현대 무용을 하시는 분이 또 화려한 몸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인상적이었어요.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드니까요.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? 지금까지 RTV 최진이었습니다. 남은 시간 감상 한번 해보시죠.